네, 은총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아이바니즈 시리즈입니다. 네, 앤디 티모스 형님 얼마 전에 왔다 가셨죠?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역시 여전히 안부를 전하고 계시는 게 네네. 얼마 전에 최근에 왔다 가셨죠? 최근에 왔다 가셨나요? 네네. 언제 오셨어요? 저번 달 아니면 이번 달에 아, 왔다 갔을 거예요. 네네. 아직 잘 지내시고 계신가 보네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시죠? 네. 나도 해야지. 네. 앤디 티몬스하고 또 선생님하고 또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예전에 같은 무대에서 네, 이제 잼을 하셨었던 그 전설의 영상이 있는데 네, 같이 서로 이제 막 잼 주고 받으시다가 마지막에 킴 이러면서 이제 앤디 티몬스가 막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네, 해주시고 했던 재밌었던 또 네.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때 내한 공연 겸 클리닉 들어오셨을 예, 때였죠. 예. 그게 언제였죠? 몇 년도였죠? 꽤 오래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10년도 넘었어요. 네, 네. 그렇게 오.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두 분. 그 일렉트릭 집시. 네, 집시. 그때 네. 그거 나올 때였으니까. 그렇군요. 와, 진짜 옛날에. 네. 예전에 뭐 저희가 뭐 이 앤디 티모스 시그니처들을 꽤 많이 했었어요. 네. 좀 저렴한 모델에서부터 그리고 그 메이드 인 재팬의 그 네, 고가 모델들까지 에이트 100CL 이런 모델들까지 계속해서 한 세네 개 저희가 시그니처를 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나온 ATZ 100 모델을 오늘 처음으로 모델명이 바뀐 거죠. 스펙도 좀 변경이 네, 아재 있었고 아재 시리즈에서 약간 연장되는 느낌이죠. 맞아요. 그래서 네. 앤디 티몬스 아재 시리즈 살짝 합쳐서 아재. 아재. 아재 시리즈. 아재.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ATZ. 아이고 우리 아재 이런 느낌. 아재. 앤디 티몬스도 뭐 이제 완연한 아재 반열에 이제 접어든 지 꽤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아재로 표현이 안 되고 아재 정도는 아재 정도 해줘야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ATZ 시리즈를 보기 전에 저 예전에 했었던 그 AT 100CL 그 2012년도에도 하고 15년도에도 했었는데 요 AT 100CL 때 제가 그때 2015년도 2012년도 때는 재용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렉트릭 집시를 쳐주셨고 2015년도에는 제가 그 앤디 티몬스의 곡인 슈퍼세븐 겁나 70년대 네, 네, 슈퍼세븐틴스를 쳤었고 그쵸? 그리고 오늘은 은총 씨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앤디 티몬스 스타일의 네, 또 이렇게 보헤미안 랩소디 쳐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네.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 그 앤디 티몬스가 얼마 전에 동전으로 쳐갖고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소리 절로 나왔던 한 대로 끝낸 그 보헤미안 랩소디 쳤던 기타가 바로 이 기타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시연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이랑 예전 모델이랑 다른 점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예전 모델 일단 로스티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맛깔나게 구웠죠? 네. 맛깔나게 굽고 밑에도 굽고 구워서 올리고 해가지고 완전히 아, 조리를 한 느낌이 딱 나고요. 네. 예전에는 완전 깨끗한 메이플 색깔이죠. 그렇죠. 네, 하얀 메이플 색깔에다가 색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는 여기 막 뾰족하게 이렇게 아이바네즈에다가 막 이렇게 무늬 그렇죠. 있고 이렇게, 여기도 좀 더 칼 같고 네, 그렇죠. 네. 그런 헤드의 그 문양과 뭐 좀 디자인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픽업이 뒤쪽에 그 험버커가 그냥 험버커였어요. 네. 디마지오인가 네. 그 디마지오 81 커스텀이었죠. 81 커스텀.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디마지오 크루저 픽업 원래는 다 크루저가 넥 미들만 들어가고 그 81 커스텀이 브릿지 험버커로 들어왔었는데 지금 크루저 픽업으로 아예 발랐죠. 네. 이 크루저 픽업이 이제 싱글형 험버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한 레인 정도 되겠죠. 네, 두 줄로 이렇게 쭉쭉 네. 가 있죠. 네, 그래서 앤디 티몬스만의 굉장히 그 싱글과 어떻게 보면 험버커의 그 중간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스트랫적이면서도 상당히 하이게인 사운드까지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앤디 티몬스만의 독특한 사운드 세계를 만들어내주는 크루저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스펙 차이가 좀 나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200만원대 후반, 300만원대 초반 이 정도 가격대였는데 지금 할인 적용한 가격이 343만 9천원으로 약간 가격대가 350만. 좀 올랐습니다. 정가는 430만원이에요. 여기서 20% 할인을 적용한 가격이 20%보다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44만 9천원에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고요. 네, 쭉 스펙 볼게요. 전장 네. 99cm, 무게는 3.19kg로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네. 그리고 두께는 45+ 2mm로 두툼합니다. 네. 77mm 12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네, 큰 좀 사이즈예요. 네. 바디는 엘더, 그리고 4개는 아째 에스테크, ATZ 에스테크 우드, 원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렉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헤드의
고도의 매그넘 락 머신 헤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너트 재질이 본넛인데 이 너트 너비가 40.5mm로 극단적으로 가는 네, 항상 액을. 그랬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가는 그렇습니다. 거. 가는 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판 목재 역시 에스테크 우드 로스티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전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디마지오의 크루저 픽업 세트고요. 원 볼륨 투톤 5의 픽업 셀렉터 그리고 윌킨슨 고도 VSVG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메가가 아니면 이렇구나. 메가가 아니면 좀 헐렁하죠. 그렇네요. 어. 약간 좀 메가리가 없네요. 그렇네요. 아 메가 아니면 메가리. 예. Yeah.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메가냐 메가리냐. 네, 그렇네요. 앞으로는 이걸로 이제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겠네요. 자, 메가리 셀렉터네요. 네, 메가 셀렉터네요. 네. 요건 네. 메가리 셀렉터. 네, 메가리 셀렉터입니다. 네. 아, 자 이게 이걸 리뷰라고 아, 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참 심플해요. 뭐, 네, 그렇죠. 네, 그 컨트롤 뭐... 그건데 그 내 여기 이제 뭐 저기 1단에서부터 다섯 개의 픽업 세트가 되는데 네. 그냥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고 뭐 계시는 그 스위칭 시스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앤디 티몬스만 예전부터 알바네즈에서 시그니처 나오는데 그 디자인적인 것만 알바네즈 가져가고 사실 모든 특징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전통적인 스트렛의 그렇죠, 기호를 맞아요. 유일하게 쫓아갔던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아이바네즈에서 나올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를 네. 했을 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사실은 아이바네즈에서 표방하는 그 어떤 그 라인들과도 접점이 없는 정말 맞아요.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참 여기 또 하나의 스펙 여러분 말씀드리면 이게 자체 발광 그 아 그래요? 네 그래갖고 이게 야광이에요. 이렇게 무대에서 얘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서. 네 포지션 마크를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니 그 야광식에 산 어린이 같다. 그 옛날 진짜요 여러분? 네. 진짜요? 그렇습니다. 진짜요? 옛날 쉑터 다 이거였어요. 아 진짜요? 야광인데 야광이세요. 네. 어, 네 야광 포지션 마크 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그 시력이 점점 이제 노안이 오는 아재들을 위해서 네, 아. 이렇게 네. 야광 발광 네, 그런 그 포지션 마크를 달아줘야겠죠. 이걸 이만하게 박으면 안 되나? 안 보여. 그죠? 나중에 이제 효도 기타 이래가지고 3 막 이렇게 써놓고 막.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 누면 막 이렇게 불 나오고 네, 이래거든요. 아재들을 위한 네, 셋업들은 계속됩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팬더 클린톤이고요. 네. 확실히 세네요. 크루저의 이 튜닝이 그새 나갔죠? 이 선명하고 힘 있는 크루저 소리가 있어요. 네. 그 약간 선명한데도 조금 하이에서 부드러워요. 너무 빡 쏘지는 않고요. 네. 맞아요. 네. 하이가 막 귀 아프게 네, 쏘지 않고 부드러워요. 네. 어 맞아요. 이게 귀를 때리는 아픈 게 없어. 네. 그렇죠. 마치 우리 저기 그 갈비찜 할 때 그 네. 당근 모서리 깎아 놓듯이 네, 덩어리는 있는데 위에가 싹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네. 3단입니다. 진짜 귀가 안 아프네. 안 아프네. 힘 그렇죠? 있는데. 2단입니다. 어, 좋아요. 아니 사실 좋아 이 앤디 티먼 네. 소리가. 네, 굉장히 완성도 있는 하이엔드 밸런스가 있긴 있어요 이 기타가. 네. 좋아요. 마샬, 마샬 봐. 오, 안 아파, 귀 안 아파. 2단. 2단. 3단.
저희는 지금 크루즈 픽업으로 정속 주행을 하는 금총 씨의 크루즈 컨트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제 팬더 앰프로 멋진 메이킹 토너를 만들고 바로 게인 넘어가고 다운밖에 안 되죠? 네. 마샬 게임 한번 볼까요? 네, 게임 8입니다. 좋습니다. 깨끗해. 이 특유의 깔끔하고 전달력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귀가 아프지 않은 이 앤디 티몬스 특유의 뭔가 정리정돈된 사운드. 분명히 하이엔드 스트랫의 그런 테크니컬한 사운드가 납니다. 자, 좋은 사운드 모니터 잘 해봤고요.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앤디 티몬스 스타일의 곡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스타일의 김은총 해석 버전으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김은총 랩소디. 네, 김은총 랩소디. 네. 그렇습니다. 준비 못해서 미안 랩소디. 그런데 뭐 하루 만에 그 보헤미안 랩소디 칠 수는 못해 미안 랩소디죠.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동전으로 사실 그 연주 하려고 얼마나 또 그 준비를 또 깨알같이 하셨겠어요. 그거 보니까 그 카피 못하겠던데요. 아니 그걸 아이 목소리도 나오고 베이스도 나오고 피아노도 나오는데 그걸 다 기타로 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타로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다 옮겼는지 진짜 충격받았어요 저는 그거 보고. 핑거 스타일도 아니라 코인 스타일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진짜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세요. 진짜 정말 충격적입니다. 앤디 티몬스의 동전 피크로 친 보헤미안 랩소디. 요 기타 갖고 그 북카페 같은 데서 딱 치는 거죠?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진짜 요새 뭐 또 인기니까 다 하셨나 보다 하다 어디까지 하는 거야? 이거 다 한 거야? 막 좀 이따가 딱 해갖고 막 나올 줄 알았어요. 나오거나 아니면 뭐, 하다 좀 적당히 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걸 끝까지 하셔야 돼.
야, 이제 독한 양반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독한 시연과 독한 사운드 모니터까지 쭉 다 해봤고요. 역시나 이 아재만이 가지고 있는, 앤디 티머스만이 가지고 있는 아이바네즈에서의 그 고유의 영역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좋은 기타 살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예, 이제 뭐 총평을 내리자면, 이게 솔직히 이렇게 크루즈 픽업 3개 장착돼 있고 이렇게 슈퍼 스트레트 만들면은 개성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개성이 없는, 이렇게 없고 중간쯤에서 탁 형성돼 있는데 그게 개성이라면 개성이고요. 뭐 그 앤디 티머스 형한테 제가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능보다는 그 기타의 색깔이라든지 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성능보다는 이제 외관을 중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타가 조금 너무 껌해요. 기타가 좀 조금 까매요. 너무 껌해요. 조금 너무 껌해요. 네. 네. 이게 썬버스트 너무 껌하게 칠했어요. 다른 색깔은 없죠. 다 이거 네, 앤디 티머스는 여기도 껌없고 네, 네. 다 너무 껌해요. 그 뭔가 화사한 메이플이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인적인 시그니처였는데 네. 이거 구워버리니까 약간 조금 앤디 티머스 같지 않다는 느낌이 살짝 있네요. 좀 크루즈니까 아까처럼 좀 서프 그린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아이바네즈 예쁜 색깔 많으니까 네.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앤디 티머스 형님 여기 쉘핑크는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아니 다들 지금 디자인적에서만 적인 부분에서만 말씀 좀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조금 기타가 그러니까 너무 이것만 하니까 하시니까 심심해요. 맞아요. 거의 약간 무슨 그 소리 좋고 성능 좋은데 맞아요. 외관에 대해서는 좀 지금까지 계속 좀 집착이 있었는데 변했다고 변한 게 오히려 더 깜 그렇게 되니까 껌해졌어요. 네, 오히려 그 디자인적으로 조금 네 한 번 더 다른 옵션 생각해서 어떨까라는 좀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3년생이시거든요. 앤디 티머스 형님이 우리 병호 선생님이 66년생이시고 네 오히려 선생님보다도 3살 형이신데 이제 몇 년 있으면 이제 곧 60이 이제 되시는데 한갑이 되시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앤디 티몬스 AT의 지천명 사운드 2순으로 달려가다 이렇게 드릴게요. 네. 2순 네. 듣는 대로 행동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 2순 네. 그렇습니다. 이 여기서의 2순은 아무리 하이를 올려놓고 쳐도 귀가 아프지 않다라는 의미에서의 2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런 걸로 보면 앰퍼랑 참 비교되네요. 그러니까 뭐 앰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디자인이 되게 뭔가 이렇게 대충 만든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별로 신경 안 쓰고 같고 근데 이제 앰퍼는 귀가 아프고 얘는 귀가 안 아프고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게 있죠. 야 좋다. 자 오늘 이렇게 아재 네. 같이 봤습니다. 349만 9천 원 네 3449 가격을 항상 하고 있고요. 저는 고득점을 주려다가 이 썬버스트 때문에 좀 깎았어요. 아, 디자인적이요. 네. 아 저는 이제 지워지지가 않네요. 몇대? 몇? 8.5, 8.0, 8.0 네 그렇습니다. 85808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냥 무난한 점수 그렇죠. 네, 적당한 점수가 나왔네요. 뭐 까기에는 네, 뭐 깔 건 없지만 레디 티머스는 네. 뭐 기본적으로 또 확실한 그 퀄리티 컨트롤이 일단 되어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번에 또 아재 시리즈로 넘어오는 그 밸런스도 좀 많이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쳐보니까 맞아요. 아재틱하죠. 네, 넥간이라던가 네. 픽업 밸런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재 시리즈들에 좋아요. 그게 많네요. 아재의 기운을 조금 추가를 네네네네. 해서 네.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세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재를 요새 많이 하다가 앤디 티머스 오랜만에 했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 뭐였죠? 8520이었죠? 8520. 네, 그렇습니다. 8570과 8420을 섞어 놓은 것 같은 8520을 교영씨가 해주셨는데요. 네, 역시 뭐니 뭐니 해도 J커스텀 하면 8570Z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8570Z. 네, 거의 뭐 RG의 거의 끝판왕과도 같은 8570Z 오랜만에 이번에는 은총씨의 손을 빌려서 네.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8570을 거의 그 뭐 락기타의 뭐 어떤 화신 같은 그런 기타로 취급을 했었잖아요. 이번에 은총씨가 이 8570Z를 레코딩 기타로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김은총 스타일로 네, 해석을 하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색깔이 엄청 예뻐요.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또 다른 느낌의 핑크의 대안을 제시했네요.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사장님 핑크? 네. 그런 것만 있죠. 핑크. 사장님 그린, 사장님 핑크. 제 별명이 있더라고요. 네. 애칭이 있더라고요. 그 사장님한테 한번 이따 물어봐서 다시 네. 여러 리뷰 시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를 여기다 걸어놨는데 헷갈리지 마시고요. 네, 네. 아니라도 되죠. 네, 그러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여기다 걸어놓은 이유는 그냥 네. 티몬스 형님이 혹시 이걸 보게 되면 네. 기분 좋으라고 얘들 이러고 쓰는구나 하고 네. 말은 못 알아듣니까 안 이러실 겁니다. 말은 못 알아듣니까 네, 형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예, 예.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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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시죠? 네. 앤디 티몬스 형님 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 야 정말 근본이 없다.